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이제 1월 남자 개인전 대망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참 오랫동안 기다린 준결승 1위로 올라온 오세길 선수입니다. 서면 로얄 볼링장 돈독한 BC 클럽에 소속돼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임성수 선수 정말 대단한 돌풍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출전인데 네. TV 파이널에 야 결승전까지 왔어요. 처음 출전해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좋은 성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와주고 네, 있습니다. 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네. 자, 오세길 선수 178cm에 25년의 구력 그리고 15파운드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1프레임 첫 투구 함께 하시죠. 아주 부드럽게 백스윙 좋고요. 오! 와. 아, 1, 3번을 좀 제대로 두들기나 했는데 남아있는 스페어 모양이 썩 좋지 않습니다. 7번, 10번. 네, 원쓰리로 얇게 진입이 되긴 했지만 양 사이드에 있는 핀들을 쳐내주지 못하고 이제 좀 약하게 진입이 됐죠. 예, 예. 홈핀만 잡아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세길 선수 1프레임 두 번째 투구 10번 핀만 잡습니다. 선수들이 7번, 10번 동시에 쓰면 당황해요. 네, 도는 네. 사람도 당황하고 치는 선수들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세길 선수 준결승 1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TV 파이널 첫 번째 무대에서는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자, 임성수 선수 충분히 고르니 임성수 선수 그렇죠. 감 잡았어요. 이제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임성수 선수의 투구 동작을 보시면 백스윙이 높지는 않아요. 네네. 낮은 선수이긴 하지만 마지막 임팩트를 줄 때 정확하게 볼에 자신의 힘을 실어주면서 탄력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경기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세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네. 글쎄요. 이 초반부에 경기 기억하실까요? 굉장히 많은 미스 그래서 난조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첫 경기를 겨우 이기고 올라왔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또 다른 모습. 네. 야,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지금 완전히 붙은. 아, 그렇죠. 더블입니다. 예. 네. 와, 임성수 선수. 탄력 받으니까 무섭네요. 맞습니다. 진짜. 착지 네. 이후에 스윙을 정확하게 해주고요. 어우, 완벽했어요. 그렇죠. 볼에 힘이 실렸기 때문에 이제 핀에 맞는 순간에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세길 선수는 이 TV 파이널 경험이 꽤 있는 선수입니다. 네. MBC 개인전, 혼성 2인조, 3인조 등 수상 이렇게 수상 경력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죠. 와. 예, 이제 양 선수 모두 감 잡았습니다. 네, 맨손으로 지금 볼을 컨트롤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오세길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은 연습 끝에 자신의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네. 출전한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맨손으로 그러네요. 투구를 하는 선수죠. 자, 오세길 선수 이 프레임 자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만들어냈고요. 왼쪽으로 옮겨서 3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자, 백스윙 좋고요. 아우, 한피. 얇죠. 살짝 얇아요. 지금 너무 강력하게 진입이 될까봐 오세길 선수가 약간 라인 설정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좀 듭니다. 네. 저는 돈독한 클럽의 일원으로 클럽 회원들과 늘 돈독하게 볼링을 즐기는 볼러입니다. 라고 본인의 소개를 해줬군요. 3프레임. 핀 잘 처리해냈습니다. 다소 아쉬운 표정이에요. 네. 3프레임. 자, 1프레임, 2프레임, 더블. 이제는 터키 도전. 와! 와. 어허, 야, 여기서 10번 핀이 서는군요. 황당한 상황일 수 있지만 네네. 스펠 처리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자신감은 붙었고 라인에도 확신이 있는 상황.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예.
자, 스페어 처리 완벽히 해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임성 선수 기억하시는 분들은 와, 또 다르다. 그렇죠. 임성수 선수가 예선전 점수를 보시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이로가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복이 크지 않은 선수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서 스트라이크예요. 표정 변화가 또 크게 있지는 않은 게 예. 네,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긴장을 분명히 속으로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프레임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자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련한 오세길 선수를 맞아서 임성 선수 아주 씩씩하게 잘하고 있고요. 자, 오세길 선수 4프레임. 오, 와, 지금 굉장히 회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볼의 움직임은 또 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크지 않은 볼을 선택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라인 설정을 해서 투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2번, 네. 8번, 10번인데 하하, 과연 처리하기 참 녹록지 않은 스페어가 남았습니다. 왼쪽에 두 핀. 그렇죠. 왼쪽에 두 핀만을 잡아냅니다. 자, 오세길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지금까지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프레임.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계속 빅스플릿입니다, 지금. 네, 지금 우측 레인에서는 너무 움직임이 약했고 왼쪽 레인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파고들고 이래버리면 선수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올릴까, 올릴까 내릴까도 이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되고요. 4번, 10번. 한 핀만 처리를 해냈습니다. 어렵네요. 네. 예, 오세길 선수 지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오세길 선수가. 오세길 선수도 분명히 2023년 첫 개인전 타이틀에 욕심이 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자, 임성수 오프레임 또 가죠. 이리로 스트라이크. 또다시 더블. 아,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는 거의 완벽한. 그렇죠. 네. 뭐 라인 잡아서요. 그냥 네. 그대로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핀 액션도 좋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1, 2번을 좀 둔탁하게 때려도 마지막에 핀 액션으로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성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짧은 구력이 아니에요. 10년의 이제 긴 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아, 그 10년 동안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가 오늘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생각을 또 한번 해보네요. 6프레임 2번 스트라이크. 야, 터킹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하이게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그만큼 몸이 풀리면서 자신감이 제일 큰 것 같네요. 네, 예. 자신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연습을 했던 그 스윙, 그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자, 오세길 선수. 이번에는 1-3번. 그렇죠. 언제든지 이렇게 스트라이크 쳐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 머릿속이 복잡해요. 예, 아, 예. 지금 이거였나 하면서 지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자, 돈독한 클럽의 오세길 선수 나서는데요. 숙제가 많습니다. 이 왼쪽에서 풀어냈어요. 풀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역시 풀어냅니다. 거의 답이 없을 것 같이 투구를 예. 했거든요. 이전 샷에서는. 하지만 지금 양쪽 레인을 한 번씩 스트라이크를 쳐내면서 정확하게 이제 라인을 잡아냅니다. 네. 자, 7프레임에서 실수를 했는데 8프레임에서 고스란히 본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요. 스트라이크! 다시 찾아갑니다.
아 지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스트라이크를 쳐냅니다. 예. 네. 자, 1, 2번을 완벽하게 때리면서 스트라이크를 쳐냅니다. 많은 핀차가 나기 때문에 오세기 선수는 일단 9, 10 프레임을 다 쳐줘야 돼요. 그 프레임 네. 첫 번째 투구 1번. 본인도 아, 참 안 되는구나 이런 표정.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선전 첫 경기에서 오세기 선수가 278점을 쳤어요. 예, 270대가 예. 나왔다는 것은 단 한 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든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아주 좋은 스타트로 이제 예선 1위까지 찍고 오늘 진출을 했는데 아, 자신의 실력을 지금 거의 발휘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임성수 선수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 네. 실력이 나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스트라이크예요. 네, 지금 살짝 두껍게 진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핀이 또 같이 도와줬어요. 데리고 넘어 네. 핀을 또 같이 쓸어가집니다. 예, 오늘 운도 따릅니다. 보시죠. 1, 2번 때렸는데 예. 6번 핀까지 쓰러지죠. 저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 이제 임성 선수 이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정말 야무지게 스트라이크를 네. 잡아내는군요. 신기한 점이 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요. 이게. 네네. 네. 임성수 오늘 날입니다.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야 와우 지금 처음 올라와서 세 명의 선수를 물리치고 예예 예. 그것도 하이 게임으로 그렇죠 네 당당하게 지금 타이틀을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TV 파이널에 출전한 선수라고 하기에는 아 정말 갈수록 더 노련해지고 네. 기량도 나아지고 자 임성수 자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투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예요. 와 잘 치네요. 아주 아주 네. 잘 쳤습니다. 243점이에요. 와 단 두 프레임만을 제외하고 모조리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스트라이크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10개의 네. 스트라이크를 쳤거든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240점. 아 정말 노련한 어떻게 보면 TV 파이널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세길 선수. 다소 난조를 보이는 사이에 임성수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세길 선수는 뭔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기 않으니까 이제 뭔가 마지막에 착지 자세도 약간 불안해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세길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입니다. 네. 이제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네. 자 점수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1월 남자 개인전 마지막 대결입니다. 오세길 대 임성수, 임성수 대 오세길의 맞대결. 자 임성수 선수가 243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로 대망의 오늘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차근차근 세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쭉 지켜봤거든요. 네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는 아주 많이 기다렸지만 아쉬운 경기로 끝났지만 네. 오늘 임성수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한 예, 예. 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TV 파이널에 처음 올라갔는데 경험만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는 처음 네. 올라와서 우승까지 차지할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볼링이 재밌는 겁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새로운 스타들이 또 탄생하길 바라면서 1월 남자 개인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희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캐스터 김경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